안녕하세요, 돼지엄투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은 리테일 타이쿤, 돌아온 리테일 타이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어오면은 자, 땅을 밟아주세요. 이런 내 땅. 그리고 가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렌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옵션에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서 이제 퍼니쉬 5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산대거든요. 계산대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계산대. 자동 계산대도 있고, 이거는 계산원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속도가 그 자동 계산대보다는 빨라요. 어, 잘못했다.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무브 아이템. 로테이트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뭐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놔주면은, 거꾸로 됐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뜯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뜯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워커.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가게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소리 조금만 더 키우고. 됐다. 자, 가게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워커 4번 누르고, 캐셔 있거든요, 위에. 이 사람들 두 명을 고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와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다시 가구로 들어가서, 이거! 게임 CD 팔 거라! 일단은 들어오면 목이 마르겠죠? 음료수! 됐어요. 이제 800원이 남았죠? 이제 800원으로는 2번을 눌러서, 비디오 게임을 400원어치 사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저 냉장고에 들어갈 음료수를 또 400원어치 사줘요. 오잇! 하고, 자, 이제 진열을 해주면 완료! 자, 이제 사람들이 오죠. 애기들도 끌어모으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돈을 모은 다음에 장난감을 또 전시를 해주면 애들도 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좀 빨라요. 그때 왜 그렇게 느렸나 했더니 주변에 엄청나게 큰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느린 편인데, 저번에 혼자가 아니라 한번 해봤는데 사람이 엄청 없었던데요. 장사 잘된 데가 그게 엄청 빠르더라고. 계산대가 그냥 쑥쑥쑥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괜찮은 그거를 찾았어요. 괜찮을 거야. 소리. 뭐 원하는 게 없다고? 녀석 이거. 로버? 잠깐만. 강도가 있다고? 어, 녀석. 잠깐만. 강도 어디 갔어? 도둑이 들었다고 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을 잡으세요라고 하는데 당신입니까? 누가 강도야? 강도도 있대요. 아, 이 녀석들, 거지 같은 녀석들. 봐봐요. 게임 CD 빨리 계산되죠. 하나 계산하고. 아, 뭐야. 완전 손해보고 있어. 장사가 안 돼. 계란 빨리 들어오죠? 그때보다 훨씬 빠르죠? 이 정도면 할만하지, 요. 그래.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너무 느렸어. 느려도 너무 느렸어. 어, 푸드가 벌써 다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빨리 프로즌 푸드를 주문을 해주세요. 최대한 주문을 해서 다시 또 채워 넣어주고. 넣어! 됐다. 다 넣어주고. 빨리 사가, 얘들아. 빨리 사가라. 아, 뭐. 흘렸어. 흘렸어. 아, 뭘 흘린 거야? 왜 여기서 뭐. 토할 게 있다고. 슈퍼 겸 CD도 파는 문방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비었는데. 그치, 여기 비었는데, 거기. 아, 여기 비었는데, 거기가 있습니까? 아, 계산대 두 개나 놨던데, 이거. 녀석들이고. 빨리 계산하세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깨끗해. 장사도 잘 되고. 그렇지. 파이어 팀. 뭐 강도인 것 같은데, 이거 돈. 저기요? 뭐 훔쳐가시는 거 아니죠?
업그레이드는 이제 장사 여기를 넓히는 그것도 있고 그냥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자 가구를 하나 더 늘릴게요. 선반을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선반을 장착해두고요. 장난감 토이를 3개 토이를 3개 넣어놔줍니다. 샥샥샥 됐다. 자 이러면은 애기들도 올 거예요. 여러분 빨리 물건 좀 사주세요. 물건 좀 사주세요.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요 빨리요 계산 좀 해주세요. 빨리 물건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들이 빨리 다 사가야 됩니다. 야 장난감 있다 여기. 데코레이션이 꾸지다고. 야 조그만 데서 뭘 바래. 왜 이렇게 많이 바래요. 바랄 걸 바래야지. 그렇지. 거기서 계산 빨리빨리 해주시고. 서플라이 장난감 3개 주문. 프로즌 푸드 주문. 비디오 게임도 주문. 어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매니저로 들어가서 어, 안 됐네 주문. 됐어요. 그냥 들어온 것만 넣어줘. 넣어주고 됐다. 자 이렇게 꽉꽉꽉꽉 채워주고 서플라이 들어가서 비디오 게임 3개를 사야 되는데 3개를 못 사면은 2개만 사고 리스톡 컨테이너를 눌러주면은 다시 채워줍니다. 자 그럼 사람들 많이 오겠죠? 표정이 아주 좋아. 표정이 아주 밝아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아 물건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빨리 계산하고서 중간 계산하고서 물건 봐주세요. 계산하고서 물건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한치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리테일 타이쿤 CD를 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60원이에요? 오 하나 더 사셨군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거거든요. 이제 프로즌 푸드 빨리 또 사줘야 돼요. 3개 사서 넣어줘. 빨리 장난감도 다 털렸네. 자, 서플라이도 장난감도 3개 사서 넣어줘. 일단 3개씩이라도 넣어줘요. 조금씩이라도 넣어줘. 비디오 게임도 3개 사서 거의 다 팔렸거든요. 채워놓고 서플라이도 프로즌 푸드 또 3개 사서 리스톡 해주고 그렇지. 장난감도 빨리 하나만 사서 넣어주고 됐다. 후후. 자 누가 이렇게 많이 사갔을까? 훔쳐간 건 아니겠지 설마? 훔쳐간 거 아니겠죠 진짜? 훔쳐가면 저 망합니다. 문 닫아요. 가게 문 닫는다고요. 아 누가 자꾸 이걸 쏘습니까? 조그만데. 뭐야? 어? 강토야? 오! 어? 땡큐. 와 저게 저 아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애가 강도구나. 아 도둑놈이구나. 고마워요. 슈퍼맨 고마워요. 이것도 사주고 자 지금 이제 돈 쭉쭉 들어오고 있죠. 다 사줘요. 좋아. 리스톡. 그렇지. 돈이 벌린다. 돈이 벌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근데 아 너무 조그매. 너무 조그마한. 아 또 누가 또 이렇게 흘렸습니까. 자 다음 손님들 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보급품을 많이 보급해 놓읍시다. 지금 차라리 3개씩만 프로즌 푸드 장난감 비디오 게임 이렇게 3연타로 해가지고 리스토 그렇지 든든하구만. 이제 장사만 되면 돼요. 손님들만 손님들만 오면 되는데 가게가 조그맣거든요.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어이 구경 좀 해볼까? 와 크다랗다. 얘 가게는 크다랗다. 되게 크다랗다. 얘 캐쉬 한 명만 쓰고 있네. 난 두 명 쓰고 있는데 두 명 쓰면 안 되나? 두 명 쓰면은 계산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한 명 잘라야 되나?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월급이 두 배로 나가거든요. 분당 20원인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월급 줄 그것도 없어 지금. 큰일났어. 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땅을 좀 더 늘리긴 해야 돼요. 1,000원을 모으면은 땅을 늘릴 수가 있는데, 어? 옆에 왔다. 누구 왔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늘릴 수가 있어요. 주차장은 2,500원이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스토어 사인, 스토어 사인은 업그레이드 하면 뭐 좋은 거지? 그거는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데코레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 도둑놈 오면은 잡아야 돼. 아까 막 모자 쓴 그 녀석들이 도둑놈이거든요. 이거 뭐야? 뭐지? 목걸이 내가 차고 있었나?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지 안 차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고 있네요. 계산해. 그렇지. 계산하세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돈 잘 벌린다. 잘 벌린다. 잘 벌린다. 자, 물건 개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잘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돼요. 계산대 하나 팔아도 되겠다. 한 명 잘라도 될 것 같아. 워커 한 명을 줄이자. 한 명 잘라. 그 다음에 이거를 팔아버려. 팔아버려, 팔아버려. 어이, 됐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간이 더 넓힐 수가 있게 됐죠? 한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땅을 넓혀봅시다. 땅을 그쪽으로. 야스! 크, 땅을 넓혔는데, 잠깐만. 땅은 넓혔는데, 빌드로 들어가서 또 돈을, 건물 짓는데 또 돈을 사용을 해야 한다. 젠장. 또 돈 써야 돼. 돈 또 써야 돼요, 이거. 땅은 샀거든요? 벽을 허물고 이쪽으로 땅을 늘려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또 돈이 필요해. 일단은 땅은 늘려는 봤는데. 일단은 보급품을 좀 더 사보자. 비디오 게임 프로즌 푸드 3개씩만 사. 리스톡 좋았다. 벽 부셔도 상관없으려나? 아니면은 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빨라지니까 한 명만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주차장 넓히려면은 2,500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얘를 좀 자리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구를 자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빨리 들어가. 반대로 됐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그렇지. 됐다. 자, 됐고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벽을 좀 부실 거예요. 벽 공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가게에 오십시오. 열린 공간입니다. 열렸어요. 바닥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바닥은 안 지어도 되나? 벽만, 이렇게. 바닥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바닥은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일단 해. 자, 일단, 서플라이도 조금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서플라이 들어가서, 프로즌 푸드를 10개, 토이를 10개, 비디오 게임을 5개 사서 채워 넣어준다. 다 팔려야 할 텐데. 재고가 남으면 안 될 텐데. 재고가 남으면 망할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200원 모아서 벽을 쭉쭉 해줘야 되는데, 바닥은 어떻게 해야지 지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여기 있다. 바닥이 있구나. 아, 100원이나 해? 와, 짱 비싸. 바닥 짱 비싸요. 지금 나는 늘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벌써 이거를 늘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해도 손님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여기 나가면 안 되거든요, 친구야. 그래도 장사 되니까 다행이다. 팔아 빨리 치워. 더러운 녀석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보자. 라인 사이즈 큼. 데코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둘이야. 근데 벽을 부신 거는 상관이 없나 봐요. 일단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참 다행이다. 오케이. 조명도 달아줘야 되나 설마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잠깐 천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똥망. 천정 못 만듭니다. 가구 조그만 거 있나? 이건 디스플레이 테이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이런 걸 팔 수 있다. 어? 스마트폰이요? 잠깐 비싼 걸 팔아야 돼. 우리 비싼 거 팔아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하나에 100원이네 오, 그래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이런 비싼 거를 좀 팔아줘야 돼요.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팔려면은 일단은 저기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일단 이거 다 팔리면은 일단은 아 또 쏟았어. 아 진짜 이거 계산하고 쏟은 겁니까? 저기요 계산하고 쏟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손님들 엄청 많이 온다. 좋았다. 자 일단은 저거 프로즌 푸드 10개 넣어줘야 돼. 주문해서 리스트 해주고요. 자 이제 계산만 빨리 되면 되거든요. 계산 빨리 계산. 애들 많이 샀다 진짜 많이 샀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 비싼 거를 팔기 위해 스마트폰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을 보고서 비싼 걸 팔았어야 됐어. 맞아. 태블릿 이게 하나에 150원이거든요. 하나만 팔려면 150원이야. 그래 진작에 저런 전자기기 가전제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30원씩 팔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뭐? 아 클린 스토어라고 나는 훔쳤다 그런 줄 알았지. 깜짝아. 계산대가 좀 적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기요 도둑놈 아니시죠?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계산이 느리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좀 빨라. 자 이거 돈 모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전제품을 팔 겁니다. 얼마였지? 태블릿? 700원? 700원 모아가지고 만들고 또 제품도 사야 되는데. 아니야 다 팔리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이 녀석 뭐 지루할 수도 있지. 뭐 지루하대. 그지 같은 녀석이 이 녀석이고. 옵션 들어가서 디스크 라운지 이러면은 좀 덜 지루해지니 친구야? 왜이래? 왜 마이너스가 됐지? 스토어 사이즈? 가게 사이즈가 벽을 부셔놨더니 벽 부셨더니 그런가봐요. 괜히 부셨어. 자 어쨌든 700원 됐습니다. 어쨌든 됐어. 자 여기다가 만들어. 그렇지 됐다. 이제 사 태블릿 150원 나이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하나 일단 올려놔. 좋아요. 그렇지 하나 태블릿 올려놨어요. 와 사람 엄청 많이 서있어. 너무 많이 서있는 거 아닙니까? 별이 자꾸 떨어져. 큰일 났어 이거. 벽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벽 만드는데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태블릿을 주문을 한다. 태블릿을 채워 넣는다. 그렇지 태블릿 돈 될 때마다 태블릿만 팔 거야. 이제 태블릿만 팔아버려요. 하나에 150원이거든요 태블릿만 팔면 돼. 6개까지 전시가 가능하네. 오 좋아. 6개만 올려놓으면 되겠네. 좋아 6개만 팔리면은 얼마야? 900원. 와 6개만 팔아도 900원이에요 이득이. 굉장하죠? 완전 초이득임. 이득임. 얘네들 이거 900원 벌려면 한 30개 팔고 막 40개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6개만 팔면 900원이야 완전 나이스. 나이스. 아씨 또 누가 쏟았어 녀석들. 얘들아 가면서 이것 좀 사가라. 요거 좀 사가라. 태블릿 좀 사세요. 태블릿 여러분 태블릿 팔고 있거든요. 태블릿을 안 사가시네. 자 됐어요. 태블릿 6개 꽉 채웠습니다. 이제 태블릿 좀 보세요. 그렇지 태블릿 좀 사가세요. 하나 사가세요. 태블릿 하나만 사가세요. 태블릿 하나만 사가주세요. 다른 것도 비싼 거 전기 제품이었고
햇 이거 60원 이득이죠? 햇은 어디에 진열할 수 있나? 여기에 아마 여기에 진열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 햇은 아 햇은 옷걸이에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햇 렉에 걸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햇은 햇 렉에 여기다 걸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야 이거 사가라고. 아 이거 안 사가네 애들이. 큰일 났네. 일단은 그러면은 프로즌 푸드 3개. 아이고 푸드 주문했어. 잘못 주문했어. 이거 다시 아 안됐다. 빼는 거 안됐다. 빼는 게 안돼. 리스톡. 어 비디오 게임을 안 샀어 내가. 리스톡. 그렇지 비디오 게임을 안 샀다고. 비디오 게임 3개만 사주죠. 여기 있다. 그렇지 다시 리스톡. 크 됐다. 자 이제 손님들이 또 올 거예요. 패드만 팔리면은 완전 대박이거든요. 패드만 잘 팔리면 완전 부자 되는 것이요. 미래의 부자가 여기 여기 뭐 저기요 가게 공사하다 가게 망했나요? 가게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가게 장치 리모델링을 하다가 물건을 하나도 못 들여. 아주 슬픈 그런 네, 예, 그런 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꽤 빠르네. 자동 계산대도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꽤 빠르네요. 저거 하나쯤은 더 나눠도. 뭐야 얘도 시뻘게 녀석. 하지만 너희 색깔은 너무나 핑크핑크하기 인정할 수 없다. 도둑놈 들어오면 도둑놈 잡아야 되는데. 별 4개 됐어. 와 나이스. 저기요 손님이 안 오네. 근데 저기요 손님들 오세요. 손님들이 안 와 어떡해. 어 경찰관도 있어. 경찰관도 와서 보고 갔네. 뭘 해놓길래. 뭐지 고용한 건가 경찰관. 어 손님 왔다. 나도 경찰관 한번 고용해볼까. 워커 가드 1분에 30원. 와 너무 비싸. 내가 지켜. 그냥 주인이 지킵시다. 사장 하는 거 없으면 지키기라도 해야지. 좋아 그래요. 그 타블렛 타라고.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요 최저가. 아이씨 최저가인데 안 사가네. 최저가인데 안 사가네요. 일단 프로즌 푸드 리스톡 좀 해주고. 그래요 최저가 사가세요. 하나만 사가세요 하나만. 아이씨 하나도 안 사가네. 하나도 안 사가잖아. 그래도 장사는 잘 되네요. 다행히 팔리긴 팔린다. 아 이거 장사 잘 되려면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 저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저게 많이 안 팔리네요. 그리고 계산대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응. 장난감도 잘 팔리고 보면은 일단은 비디오 게임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잘 팔려요. 비디오 게임 토이 또 주문해주고 리스톡 그렇지 됐다. 프로즌 푸드도 좀 채워 넣어줘야 돼. 오 하나 팔렸다. 하나 팔렸어요. 타블렛 150원 완전 게이드. 태블렛 또 팔려라. 태블렛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요 장사 잘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짓느냐. 모자까지 같이 팔아요. 모자가 또 보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모자까지 팔아버려. 아 맞다 저장해야지. 저장은 옵션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치 하나 아 골라가세요. 오 타블렛 안목이 높으시네요. 안목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자 다섯 개만 사서 리스톡 해주고요. 그렇지 여러분. 아 안목이 참 높으시네요. 타블렛 뭐 그지 같다고. 아 왜요. 아 왜요 사갈 거면서. 녀석 그리고 자 모자 장수까지. 아 이게 만들려면은 바닥이 있어야 되네. 아 이거를 그러면은 빌드 들어가서 콘크리트 바닥을 두 개를 지어주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다. 여기다가 질 수 있나?
아, 여기다가도 못 지워. 여기다가 지워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일단 하나 지워볼까요? 하나 지웠어. 어, 된다, 된다. 자, 그리고 모자도 꽤 이득이었거든요. 60원이 하나에. 다섯 개 말고, 일단은 두 개만. 두 개만 팔아보자. 어이? 아, 두 개만 팔아보자, 보자. 자, 자. 맨날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오늘만 오는 날입니다. 빨리, 빨리 사주세요. 바닥 하나 지어놓자. 이제 조금씩 그 가게를 조금씩 넓혀야 될 것 같긴 해요. 하나 됐다. 리스톡도 좀 해주고 서플라이 들어가서 아, 비디오 게임 두 개, 장난감 두 개, 프로즌 푸드 두 개 이렇게 주문해주시고 리스톡 리스톡 리스톱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게 바닥도 하나 더 깔아주시고 하나 더 깔아주시고요. 됐다. 가게가 좀 넓어졌죠. 이제 300원 모아서 벤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게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모자도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안 사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사가요. 왜지? 데이터 다 좋은데 데코레이션이, 스토어 사이즈랑 데코레이션이 별로 안 좋아. 데코레이션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꽉꽉 채워놓는 게 아니라 다 팔릴 것 같을 때 몇 개씩 채워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죠. 어? 왠지 큰 손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자 같아 보이죠? 그렇지! 전자제품 보러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 하나 주셨, 하나 들었어. 아, 들었어요. 그렇지. 전자제품. 그렇지. 모자도 팔고 있습니다. 모자. 모자도 한번 봐주세요. 모자도 한번 봐주십시오. 모자 하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와, 큰 손이시네. 저분 큰 손이시네. 저분이 상당히 큰 손이십니다. 자, 모자 다시 걸어놓고. 새로운 모자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픈 스페이스가 좋아. 자, 이거 타블렛 사가세요. 좋았다, 좋았다. 사람들 많이 온다. 열려 있어서 좋다고요? 오, 좋아. 타블렛 또 팔렸어요. 와, 나이스. 타블렛. 타블렛 또 채워 넣어주시고요. 타블릿은? 그래, 타블릿도 3개만 해놓자. 타블릿도 3개만 해놓고. 모자, 모자 잘 팔리죠. 모자. 모자 채워 넣어줘요. 모자도 하나에 60원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400원 됐고요. 자, 여기서 뭘 짓느냐. 아이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하나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데코레이션도 조금 올라가겠죠? 데코레이션도 그래요. 별 마이너스 하나 됐어요. Oh no. 흘리지 마셈. 내 가게는 깨끗해야.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쪽에 해주고 오, 모자 되게 잘 팔린다. 모자가 되게 잘 팔리네요. 모자를 좀 더 주문해야겠다. 모자 두 개 더 주문하고. 모자가 핫하구만. 어, 모자 장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장난감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장난감도 두 개만 주문해주고 두 개 채워주고 톡톡 됐다. 와우 와우. 장사가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팔아야지 어? 장사가 되는 거죠. 자, 데코레이션 아직 마이너스 1이죠. 화분 같은 것도 좀 놓고 싶은데 일단은 드롭힌 녀석들을 이제 빨리 치워주고. 자, 아직 괜찮아요. 아직 깔끔해. 크, 잘 팔린다. 자, 이거 주차장도 넓히고 싶은데 주차장도 넓히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일단은 뭐지, 얼마였지? 2,500원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바로는 힘들 것 같고, 이것도 타일에 할 수 있고 코너, 타일의 코너에 장착을 할 수가 있다. 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하나 해준다. 데코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죠. 왜냐? 나는
별이 많은 가게가 되고 싶. 그렇지. 데코레이션 하나 더 올라갔죠. 그렇지. 이제 리스톱. 돈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900원이 되어버렸어요. 서플라이를 조금씩 보급을 해주면 된다. 모자가 잘 팔리는 것 같아. 모자. 모자 두 개. 비디오 게임 두 개. 카파트? 카파트도 자동차 부품도 팔 수가 있네요. 비디오 게임도 두 개. 장난감도 두 개. 부러진 구두도 두 개. 이렇게 두 개씩만. 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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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톱 해주고, 아이패드는 좀 있다. 다 팔리면 그때 넣자. 잘 안 팔리거든요, 저건. 잘 안 사가, 사람들이. 그리고 내 바닥 벽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지? 벽을 한 칸 더 늘릴 수 있나? 아마 한 칸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천 원 냈으니까. 맞나?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봐야겠죠? 그렇네. 아, 세 칸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늘릴 수 있네. 아, 되게 넓게 쓸 수 있군요. 한 칸만 늘려도. 굉장하네. 돈 모아서 일단 주차장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자, 보자. 우리 가게 장사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니터, 가드, 매니저. 매니저는 뭐 일단은 나중에 고용하고. 일단 뭐가 잘 팔리나. 모자가 진짜 잘 팔린다. 모자가 하나에 60원 이득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이템 훔쳐가시는 거 아니죠? 이 녀석 강도다. 강도야. 녀석이고 강도 녀석이고 녀석이고. 잡았어. 카카카카카. 데이터를 보자.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스토어 사이즈만 좀 더 늘려주면 돼. 사이즈만 늘려주면 되는데. 또 뭐 있지? 가구? 가구를 좀 더 늘려보자. 보관함. 클로스 체스트. 아, 옷을 팔 수가 있구나. 옷. 옷이 얼마죠? 옷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지. 40원. 옷은 40원이 득이다. 하하,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님들이 뭐 다양하게 오니까 좋긴 할 텐데. 일단 모자가 또 진짜 잘 팔리네. 모자 또 두 개. 리스톡 해주세요. 됐다. 자, 여러분. 빨리빨리 사주십쇼. 딸 애들 되게 장사 잘 되네. 와. 막 4,000원씩 벌어. 근데 레이팅이 굉장히 낮아요. 레이팅이 굉장히 낮아. 난 레이팅이 굉장히 높은데 돈이 잘 안 벌린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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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는 높은데. 돈은 잘 안 벌리는 거죠? 왜죠? 자, 이렇게 팔리고. 주차장을 한번 넓히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자동 계산기도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돈이 그렇게 많이가 없으니까 옷도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 땅을 먼저 좀 늘려야 돼. 그러려면 바닥을, 아이고, no, 이거 천장인가? 바닥, 바닥. 와, 라이트 천장은, 와, 250원? 넘나 비싼 거. 콘크리트. 천원 됐다. 천원으로는 뭐 할 수 있었는데, 저거 간판 바꿀 수 있었어. 주차장 늘리려면은 얼마였지? 2,500원 필요했거든요. 2,500원은 좀 벌기가 아직 힘드니까. 자, 보자. 바닥 하나 더 늘리고. 좋았다. 자, 그 다음에 화분을. 화분을 집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됐다. 그 다음에 라인 사이즈도 플러스 됐어요. 이제 스토어 사이즈. 가게가 많지가 않다. 물품이 많지가 않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옷도 렉은 뭘 파는 거지? 카파츠? 아, 자동차 파트. 자동차 부품 가격보다. 오, 자동차 부품 팔만해요. 괜찮아, 좋아. 여기다가 두고. 좋아. 여기다 또 이제 재고. 재고, 재고. 프로즌 푸드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네요. 프로즌 푸드. 다섯 개. 돼요. 토이 됐고. 됐다. 일단 요 정도만 하고. 프로즌 푸드 리스톡 시켜주고. 아이패드 하나 또 팔렸죠. 나이스. 좋아, 좋아. 자, 이제 카파트. 카파트도 입고해줍니다. 카파트도
다섯 개만 있고 해서. 너! 야, 각도! 저리 안 가! 녀석이 오고 모험질러 왔어. 녀석이 이거. 자, 자동차 부품들 올려놔 주시고요. 자, 이제 아이패드가 또 다 떨어졌죠. 아이패드 다시 또 들여와. 아이패드 들여와. 여러분, 아이패드 빨리 안 사가면은 다 팔립니다. 다 팔려요. 아, 뭐야, 강도가 두 개 훔쳐간 거였잖아. 녀석 비싼 거만 훔쳐가네. 큰일 날 뻔했네. 어? 모자가 없어. 모자 두 개. 아, 모자 하나밖에 못 사네. 와, 모자 진짜 잘 팔린다. 모자 하나 걸어놓고요. 강도 모자인데 저거? 하나 더. 두 개 걸어놓고 됐다. 어? 또 걸어놓을 수 있어. 모자. 모자가 진짜 잘 팔려요. 모자. 됐다. 모자 네 개. 자동차 부품까지 팔고. 여러분의 진짜 만족 대만족 시켜주는 이런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벽까지 짓고 천장까지 지어야지 스토어 사이즈가 완성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깜짝아. 왜 이래 애들. 뭐야 녀석들. 뭐야, 저리 안 가. 파티 나이트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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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Get out! Get out! My place! 내 장소야! 저리 안 가? 뭐? 나 바쁘라고! 바꾸라고! I'm busy. 너! 너! 왜 나가래? 웃긴 녀석들 아니야 이거. 저리 안가. 니들이 나가. 니들이 나가라고. 웃긴 녀석들이네 이거. 뭐 어쩔 건데,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소리 좀, 그 스피커 좀 다시 켤게요. 아, 됐나요? 스피커 다시 켰는데. 아이고,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물품 다시 채워놓으면 되는데, 얘들 막 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잘못 썼다. forever. I'm not live forever. 여기서 살 거야. 안 가. 내가 왜 가? 미쳤어? 녀석들 정신 못 차리고 장사한데, 남 장사한데 와서 방해하고. 다시 갑니다. 시끄러. 자, 먼저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여기서 꼬장 부려봐. 아.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요. 죽어도 안 갑니다. 알았습니까? 자, 프로즌 푸드도 싸주고요. 리스톡 해주고. 다음에 장난감도 리스톡 해주고요. 니가 딴 데로 가! 웃긴 녀석 아니야 저거.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요?
지가 나가면 되는 거지. 친구랑 같이 하고 싶으면 지가 나가서 딴 데로 가가지고 자리 만 데 가서 하면 되잖아. 저런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어이, 문, 웃긴 녀석들이 다 있네. 이 녀석들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을 하. 웃긴 녀석들이 된 거. 아, 웃긴 녀석들이. 어, 웃긴 녀석들이네, 이거. 야,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장사를 할 겁니다. 저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쟤들이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켜놓고 자러 갈 거예요. 방송 이거 녹화를 종료하더라도 저는 켜놓고 갈 거예요. 물품 꽉꽉 채워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요, 물품을 꽉꽉 채워놓고요.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강도나 이런 애들이 좀 물건을 훔쳐갈 위험이 있긴 한데, 뭐 비싼 거 훔쳐가면 굉장히 그렇겠네. 뭐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좀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장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좀 많이 막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글라스 하나 지었다. 됐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장도 만들어 놓고 가게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왜 지가 나갔네, 결국에. 안 나갔네? 왜 안 나가? 나가! 다른 애 나가라고 했나봐. 아, 웃긴 녀석 아니야, 저거? 우리 큰손! 큰손 형님 오셨습니다. 외눈 안경 쓰시고 모자와 자동차 파트를 사러 오셨겠죠? 이분은 혼자 오시는데 되게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그리고 또 다른 손님들이 왔습니다. 자, 아까 그 녀석 가게 한번 놀러 가보죠. 뭐 팔고 있는지. 뭐 이거 완전 별것도 없구만 이거. 아, 뭐야, 내 거보다 조그맣구만 이거. 내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완전 흐저팜. 뭐 지가 계산. 아, 이거 자기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어, 너, 녀석, 강도 녀석이 이거. 멈췄어, 너. 녀석, 웃긴 녀석.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마라. 훔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 1100원 됐죠? 자, 주차장 한번 넓혀볼게요. 2500원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사이즈가 계속해서 작다고 하는데, 아, 뭐, 어떻게 늘리라고. 안 되겠다. 데코레이션이나 올려야겠다. 데코레이션은 이걸로 올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200원 써서 데코레이션을 10을 올렸죠. 자, 보면 데코레이션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제 다 플러스 됐어요. 이펙트 플러스 별 2개. 쉘터. 쉘터는 없고 클리니스도 있고. 이제 주차장까지만 만들면 되려나? 여기, 어, 여기 제 장사 다시 하시네요. 가게, 가게 완전 큼. 방따시만하게 가게가 큰데, 돈이 모이시나요, 여기? 돈 마이너스 15원이신데, 괜찮으시려나? 급하면 과부하라도 땡겨 쓰셔야 될 텐데. 자, 여기는 주차장을 늘려놨죠. 와. 여기, 잠깐만요. 게이밍 스토어? 아, 게임만 파나봐. 레오, 베니, 자. 물건이 없어, 근데. 손님 많은데 물건이 없어요. 크, 나는 돈이 안 올라가. 손님들 많이 왔죠? 빨리 좀 사주세요. 물건 좀 사주셈.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의 물건 사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모자 다 팔렸죠? 모자 빨리 채워줘요. 요런, 얘네들은 다 팔릴 때까지 있다가 다 팔리면 그때 사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물건이, 아니면은 물건을 좀 많이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가려나? 잘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은 한 10개씩만 넣어보자. 아, 근데 10개씩 넣으면은 또 돈이 장난이 아닌데. 300원? 300원? 됐어. 엄청 많이 출혈. 대출혈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출혈이거든요. 어, 비었다.
다 사버렸네. 자, 꾹꾹 채워 넣어주시고. 어, 좋아, 좋아. 어, 운전 성실을 이루고 있네요. 아, 이거 고용 안 해도 내가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막 그 알바 쓰는 게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데코레이션도 많이 올렸더니 사람 진짜 많이 오네요, 갑자기. 계산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어디가? 샀어요? 계산했어요?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 어? 그냥 나가시네? 계산대를 하나 더 만들까? 줄 짱긴. 줄이 넘나 긴 것. 모자나 좀 더 사주자. 모자를 두 개 사서 팔 건데 잠깐만 뇨. 모자를 두 개 주문해서, 아, 네 개 주문해 버렸네. 괜찮아. 자, 걸어 주시고요. 모자는 잘 팔리니까. 어. 다음번 되면은 다음번 보면은 이제 주차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2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저 녀석 꼴 보기 싫거든요. 저 녀석 꼴 보기 싫으니까 벽을 만들어 둡시다. 녀석 이거 아까부터 꼴 보기 싫은 녀석. 바닥 만들어 주시고요. 바닥 만들어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 장사 잘 될 거거든요. 하고, 자, 벽으로 막아버려요. 어? 어, 됐다, 됐다. 막아버리셈. 막아버리셈. 막아버리셈, 됐다. 내가, 어, 벽을 앉으려고 했는데, 뭐? 뭐라는 거? 니 녀석 꼴 보기 싫어서 벽 쪘다. 녀석이고. 때를 쓰려면, 부탁을 하려면 공손히, 왜, 왜, 왜인지, 어째서 그래야 되는지, 그게 천천히 설명을 하고 해야지요. 녀석이 기본이 안 돼있어. 자, 이거 옮겨줘요, 뒤로. 어이. 어이. 어이, 됐다. 자, 손님들, 많이 많이 사가주세요. 2500원만 오면은 이제 그 주차장 넓힐 수 있으니까, 주차장 넓히면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팔릴 것이고,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돈이 모일 것이고,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가게가 번창할 것이고, 그러면은 문 아닌데 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문으로 들어와 주세요. 어, 강도다. 강도 녀석이고, 녀석이고, 아직 훔치진 않았지만 너는 곧 강도 짓을 저지를 것을 나는 알기에 미리 잡아버렸다. 어, 타블렛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일렉트로닉 타블렛 말고도 다른 것도 또 그 해주면은 더 좋을까? 하나 한 물품만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물품 파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뭐가 팔리는지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빨리 계산하면서 구입합시다. 오! 별 다 찼다, 다섯 개. 와우. 이러면은 좋은 건가? 별 다 차면은 좋은 게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가게 작다고? 와, 계산대가 하나밖에 없어. 동시에 계산해요. 동시에 계산하니까 그게 좀 불편할 거야. 모자 저거 범죄자 모자인데. 범죄자용 모자인데. 사가셨고요. 많이 많이는 안 사가시네. 어, 왕관도 있었어? 이런 걸 팔았나? 앞에가 차. 자동차 받고, 앞도 빨았고, 하나씩만 사가네. 많이 좀 사가세요. 아니, 이분들이. 어, 그렇지, 그렇지. 두 개, 두 개 막 사고, 세 개 사고, 막 열 개, 막 백 개씩 막 사가셔도 됩니다. 타블렛도 사신 분 계신데, 타블렛도 사신 분 계시던데. 빨리 사가셔야 됩니다, 빨리. 헤헤헤헤헤.
아, 붐비지 않아서 좋다고 사람들이 붐비면 싫어하나 봐요. 어떻게 하지? 가게를 좀 더 이쪽으로 빼놓을까? 안 돼. 근데 지금 일단은 2500 만들어서 주차장 늘려야 되거든요. 일단 주차장 늘릴 거예요. 계산됩니까? 좋아요. 얘네들 다 나가면은 또, 아, 봉고차 타고 왔구나. 아, 이제 그 별이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더 한 번에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막 봉고차 타고 오고 막 그 버스 대절한 버스 타고 한 번에 막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만. 가자. 거민형도 사셨고 다른 애들 한번 보고 오자. 또 나갔구만. 그러게, 누가 떼쓰라 그랬어 이 녀석. 여기도 나가셨구만. 여기도 나가셨네. 장난감 파시네. 장난감만 팔고 있고요. 근데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손님이? 청소 좀 하세요. 와, 손님 대박. 강도다 강도. 내가 강도 잡아줄게요. 그치, 됐다. 착한 일 한번 했다. 우리 가게도 손님 많아질 거야 그럼. 가게 구입하셨나요? 주차장을 넓혀야 합니다. 주차장. 여러분, 1000원만, 1000원어치만, 딱 1000원어치만 구입해주세요. 큰손 오셨다, 큰손. 빨리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팔리고 팔리고 다 사가템. 다 한번 빨리 좀 많이 좀 사가요. 한 번에 빨리 사고서 바로 계산하고, 사고 계산하고. 어?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중간 계산하라고요, 중간 계산. 벽만 안 줬어도 주차장 널릴 수 있었는데, 아, 이 녀석 나갈 거였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어차피 지어 놓을 거였으니까. 어, 게임 CD 다 팔린다. 게임 CD를 조금 사두긴 해야죠. 세 개. 아예 없으면은 손님이 안 오니까. 세 개 채워놓고. 어, 좋아요. 타블렛도 하나 팔렸어요. 모자, 모자도. 하나만. 하나씩만 주문하자, 이제. 오, 프로즌 푸드. 프로즌 푸드 많이 팔렸어요. 프로즌 푸드. 얘는 솔직히 하나 팔면 25원 남는 거거든요. 별로 안 남아요. 어, 너 녀석, 너. 어우씨, 강도. 큰일 날 뻔. 잡아버렸고요. 자, 계산하세요,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계산을 하십시오, 계산을. 타블렛 하나 남았죠. 좋아요. 2500원 되겠어. 물품 살 돈은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채워놓는 게 좋으려나? 아이씨. 조금씩만 채워놓자. 두 개씩. 장난감 두 개, 비디오 게임 두 개, 모자 두 개. 됐다. 리스톡. 리스톡. 이거는 너무 비싸서, 아, 저것도 채워놓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팔리는 거 보고. 뭐 작다고? 이게 뭐가 작어, 넓기만. 모자를 좀 옮기자. 얘,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빌딩에서 움직. 모자를 요따 놓자. 모자를 요따 놓고, 의자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됐다. 자, 이러면 안 좁지? 모자를 잘 안 사갈 것 같은데. 모자를 그냥 여기다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어. 좋아요. 좋아, 좋아. 장사 잘 되고 있고요. 자, 2100원 됐어요. 이제 400원만 더 모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넓힐 수 있어요. 재고도 충분하고요. 아직 그렇게 막 모자른 건 없어요. 타블렛만 빼고. 헉, 타블렛 몇 개를 산 거야? 와, 두 개 샀구나. 와, 역시 큰 손. 딱 봐도 부자처럼 생겼죠. 2500원. 됐다. 됐다. 자, 주차장 바로 업그레이드 갑니다. 고! 보셨죠?
주차장 크기 두 배 됐습니다. 손님도 두 배라는 얘기죠. 굉장하죠. 크,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역시 너 엎지르지 마세요. 작다고? 뭐가 작아? 넓기만 하는데 작대. 자꾸 속 들이고. 넓은데 왜 작대? 불평불만 그만하십시오. 적당한 불평불만을 하십시오. 마이너스 하나 덮고 좋아. 가게 운영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타블렛 하나 채워넣어야 될 것 같은데. 타블렛 하나 주문해서 넣어주고 두 개 됐고. 자 이제 이 차가 와 다섯 개구나. 세 칸이 늘어나는 거구나. 와 와우 와우. 차가 두 칸이 원래 두 칸 주차할 수 있었는데 다섯 칸 주차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손님들 엄청 오겠죠? 그러면은 뭐야. 계산대를 하나 더 만들어놔야겠다. 셀프 계산대 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놔야겠어. 뭐? 왜요? 뭐가? 빨리 사가. 살 거 있으면 빨리 사가. 살 거 있으면 빨리 사가라고.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뭐 네가 필요한 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긴 조금 네 결여되긴 했어요. 몇 가지가 결여되긴 했어요. 종류가 결여되긴 했는데 크... 녀석들이 또 떼쓰네 또 이거. 굳이 부리네. 그냥 해! 그냥 사가! 그냥 사라고. 그냥 사가라고. 대충 사라고. 제가 주고 됐다. 그래 이렇게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불평불만 가득한 어? 불평불만 가득하게 살면은 인생이 슬픕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즐겁게 해피하게 가하 쿵쾅 쿵쾅. 제가 1등이에요 뭘로? 가게 평점으로. 가게 평점으로는 1등인데 뭐지 얘네들은 뭘 원하는 거지? 야 니들 뭘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말을 해주고 가야지 내가 물품을 좀 넣어놓을 거 아니오. 딴 것도 다 와 저 만원. 아 왕창 큰 거 재구나. 왕큰 왕건이 있거든요. 근데 손님은 진짜 많이 와요. 크, 좋아 빨리 사가세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리테일 타이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렵다기보다 물건을 잘 채워놓고 잘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번에 첫 번째 했을 때보다는 괜찮은 게 렉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친구 다른 친구들 가게 한 번씩 둘러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야 너 망했어. 직원을 몇 명 고용한 거야? 얘 망했어요. 얘는 망했어. 얘는 100% 망했습니다. 직원을 너무 많이 고용했어. 쓸데없이. 누구 이 친구는 얼굴이 초록 친구? 와 여기 장사 잘 되나?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가 장사가 진짜 잘 된다. 와 계산대가 와 장난 아니고 와 깔끔하게 와 스마트폰도 팔고 와 멋져. 네 이렇게 해서 구경 마쳤고요. 주차장도 왕창 크고 내 것도 큰 편인데 그래도. 어? 다 팔렸다. 햇도 다 팔리고. 그러면은 넣어줘야지. 일단 넣어줘야지. 다 팔렸네. 햇 넣어주고요. 비디오 게임 어딨어? 빨리 비디오 게임 5개, 프로즌 푸드 5개, 리스톡 아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토이 5개. 그치 토이 5개 넣어주시고요. 됐다. 어후. 카파트도 다 팔렸네요. 카파트도 5개 안돼 3개만 채워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가게를 경영한다는 게 뭐 어디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아주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네. 진짜 많아졌네. 자 이제 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리테일 타이쿤이었고요.
링크는 밑에다 달아둘 테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으로 가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넓히니까 진짜 손님 많이 오네요. 피기뱅크의 스토어였습니다. 뿅!